이건 일식이야, 중식이야?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한식, 미국 사람이면 미국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상호TV 연유옥입니다. 마녀 셰프 인사 올립니다. 마녀 셰프, 이문정 셰프, 맛있는 가정식 요리를 하나 만들어주러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은 계란... 계란빵. 계란밥. 전번에는 계란빵을 했는데 네. 가성비 되게 좋네요. 네, 쉬운 걸로. 뭐든지 쉬운 걸로. 맛있는 거. 네. 자, 바로 해볼까요? 네. 네. 밥은 고운 밥솥밥 준비를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손쉽게 밥을 그렇죠. 준비하시면 돼요. 주말에는 밥을 하지 마라. 그 이제 주재료 계란입니다. 계란치기 전문가. 자, 도구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냥 숟가락으로 치고 오늘은 이게 계란을 잘 쳐야 돼요. 그래야지 예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란을 아주 잘 쳐주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금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은 왜 넣는지 아시죠? 소금은 이 단백질의 이 끈끈한 그거를 제거하고 간도 해주고 그래서 계란을 지단을 할 때 소금은 소량 넣는다는 거. 그리고 거품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선 소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밥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게 부드러운 소스. 네. 그럼 밥을 먼저 퍼놓을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전자레인지나 돌렸습니다. 네. 팬에다 식용유를 두 스푼 들어올게요. 준비했던 파. 대파. 이 대파 향이 마르면 음식에 풍미가 좋아요. 기름에 대파를 볶아서 향을 충분히 내주세요. 대파 향이 올라오면 기름에 청주 그래서 이 향이 극대화시키게 이렇게 막 올려보시오 수증기 뜨거워 하면서 이 향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여기다 간장도 테두리에 이렇게 해서 간장을 태워서 향의 구수한 맛을 남고 짠맛은 좀 날려보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한 컵. 네, 불소스 넣으시면 돼요. 양념은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 소스 그러면 또 얘는 아니 벌써?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마지막에 넣어야지 페퍼로치가 씹히면서 매운맛이 한 번씩 툭툭 거느려요. 다 넣으면 그냥 맵네 하는데 마지막에 넣으시면 툭툭 맵네 맵네 이렇게 소스가 전체 퍼지지 않고 그렇죠. 특정하게 살짝 살짝씩 굿! 좋아요. 벌써 다 됐어. 뭐 넣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맛있네.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전분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분은 많이 실패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전분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은 이 액체, 물의 양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이 많을 때 전분 양이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물의 양이 적은데 전분만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분이 75도가 80도가 그 온도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끓고 있는 액체에 들어가면서 아뜨거! 하고 응고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에 전분을 넣자마자 바로 섞어주든가 아니면 온도를 좀 낮춰서 코아가 되는 시간을 좀 더 늦춰주면 이 전분이 떡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전분 푸실 때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분이 들어간 다음에는 한 번에 훅 끓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화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소스는 끝났어요. 그래서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기름 한 큰술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 넣네요. 기름이요? 한 큰술 더 할까요? 나는 한 큰술인지 상관없는데 이 온도가 중요하더라. 온도가 자, 팬에 계란을 부어주세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직 소리가 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터 올라오죠? 그때 여기 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딸려 들어오죠? 딸려 들어오네요. 네.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 되네요. 한 번에. 안 되면 어떡하냐 했는데. 잘 돼요. 벌써 이것도 끝!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네, 계란을 잘 꼈네. 그러니까 계란을 너무 잘 쳐주셔서 그래요. 안 되면 내 탓하라고 했는데 잘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부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란밥 됐고, 이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네. 그리고 전분이 들어간 이 소스는 온도가 내려가면 점성이 좀 더 되직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뜨거운데 되직해져.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넣어야지 하는데 이제 떡대 뭐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아시고 가시고, 여기서 아까 이제 해파로 치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넣으셔야 되고, 아니 여기다 이제 청양고추 팍팍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뿌려주시면, 이건 일식이야 중식이야?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한식, 미국 사람이면 미국식. 오, 잘 됐어. 맛있는 계란밥 완성이 됐네. 네. 자, 맛있는 계란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랑 밥이랑 알리알리랑. 이제 아이들이 또 특히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한 끼라도 먹일 수 있을까? 고시마 끝에 이제 씹지 않고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건 일식이야 중식이야? 자, 한번 섞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씹어도 그냥 넘어가. 세파르션 들어가니까 하나도 느끼함이 없죠? 약간 그 느끼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살짝 매콤한 맛이 또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 좋아요. 잘 먹고 왔죠? 아주 일단 모양이 이쁘면 애들이 좋아해. 오늘도 쉬운 요리 만들어주신 우리 마녀 셰프 김은정 셰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꼭 맛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